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내미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사계절용 세차 세정제입니다. There is only one of you, only one of me. There's a million of those who won't let us be. But they're not gonna, not gonna see me bleed. Cause baby, I g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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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오늘 리뷰에서는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더클래스 데드스킨이라는 세정제입니다. 데드스킨은 요즘 유행하는 3PH 세차 방법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더클래스 데드스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워시 세정제입니다. 즉 세차 전 미리 프리하게 뿌려놓고 워시해서 프리워시. 이 뭔 개소리야! 이런 프리워시를 세차 전 미리 뿌려놓고 오염물을 불리면 이후 진행하는 세차를 더 효과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데드스킨 프리워시는 pH 농도가 알칼리라는 것입니다. 알칼리 세정제는 보통 조류 배설물, 벌레 사체, 기름때 등에 잘 반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배설물, 벌레 사체, 기름때 모두 우리가 일상적인 주행 중 발생되고 사계절 모두 피할 수 없는 오염입니다. 따라서 데드스킨은 사계절용 세차 세정제로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데드스킨은 활용 방법도 다양해서 오늘 레미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데드스킨 같은 알칼리 세정제를 스프레이에 넣어서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벌레, 조류 배설물 같이 국소 부위 클리닝이 필요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희석은 데드스킨 1, 물 10으로 1:10 희석비로 사용했고요. 벌레 제거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벌레는 장거리 주행 중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데드스킨을 뿌리고 고압수로 헹구는 과정으로 충분히 제거되는 모습입니다. 데드스킨은 휠과 타이어 클리닝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프레이로 활용했고 1:10 희석비입니다. 장거리 주행으로 분진과 오염이 심한 휠에 뿌리고 헹궈보겠습니다. 오염의 70% 이상이 터치리스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남은 오염들도 데드스킨의 박리촉진 기능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염물 박리촉진은 프리워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요. 데드스킨은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데드스킨을 활용해 휠과 타이어를 닦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드스킨은 폼렌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세차와 세차 텀이 길어 차량 배기구에서 나오는 유증기와 먼지가 혼합되어 내 차에 찌들었을 때 사용하곤 합니다. 희석비는 데드스킨 1에 물 10 비율로 진행했습니다.
call a thousand times. Yeah. But I'm not picking up tonight, cause I'm a bit too busy serving all the smiles, having me a real good time. 일단 이전 버전 데드스킨보다 점착력이 늘어나 일반적인 폼 샴푸와 비교해도 잘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유리에 많이 붙어있던 벌레 사체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도포했던 무락스에도 생각보다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데드스킨을 사용하면서 느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드스킨은 알칼리 세정제로서 제거해야 할 오염에 잘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보들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클리닝 파워 수준을 잘 조율한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프리워시가 지녀야 될 덕목인 오염물 방리 효과에 있어서도 충실한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방리 효과는 이전 버전보다 좋아진 점착력 부분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압축 분무기, 폼렌스 등으로 세차 중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응용이 가능한 데드스킨, 3PH 세차 방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제품입니다. 다음에는 더클래스 3PH 세차 라인업 제품을 모두 활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품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른 제품들과 충분히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향이야? 라임 향? 좀 약간 산뜻한 냄새?